자, 일단 문제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주어진 이 세타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 세타를 띄고 있는 삼각형을 그려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놈의 세변의 길이 찾으면 끝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변의 길이를 지금 하나하나 설정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를 뭐 2A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루트 3A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세로가 루트 3A니까 여기가 루트 3A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가 45도니까 당연히 여기도 루트 3A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는 끝났어. 얘가 45도니까 1대 1대 루트니까 여기 루트 6A. 그러면 이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루트 3A니까 피타를 쓰면 여기가 2A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2A, 루트 6A, 2A 주어진 예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변의 길을 찾는 거야, 그냥 변의 길이. 근데 A는 떼놓고 그냥 숫자로만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냥 2로 보시면 돼요. 2대 1대 1대 루트 3. 어쨌든 길이를 찾아서 코사인을 구하는 거야. 됐어요? 자, 넘어가서 9번 갑니다. 9번. 응? 뒤에서 물려가지고 잠시 엉덩이 넣어. 왜?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뭐 마스크 써. 네. 마스크 쓰란 말 한 번만 더 하게 하지 마라. 네. 라고 나왔는데 그냥 구해. an을 구하면 an은 2분의 1에 n-1이고요. 이 sn이라는 놈은 등비수를 합공식을 갖다 쓰면 되니까 n-2분의 1에 첫 번째 항 1에 1-2에 n제곱 분의 1 이렇게 하라고. 그대로 갖다 쓰면 일단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 분모분자에 2를 곱해버리니까 얘가 분모분자에 2를 곱하니까 2에 2에 여기다 2 곱하니까 n-1분의 1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놈은 2에 n-1인데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거 나온다. 등비수열합 공식 갖다 쓰시고 계산하면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 기억은 맞고요. 자, 그 다음 얘가 등차수열이라고 나왔는데, 얘가 등차수열이라는 얘기는 가운데 있는 항이 두 배를 한 게 양쪽에 있는 것을 더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가는 거지. 양쪽에 있는 것을 더한 것과 똑같은지. 얘가 성립하면 얘는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시면 2라는 게 여기 위에 올라가니까 로그 2에 an 더하기 1의 제곱이 로그 2에 an 곱하기 an 더하기 2가 나오고요. 로그에 대해서 위치 같으니까 질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즉 이런 식이 만족한다는 얘기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지. 그치? 이해돼요? 다시, 얘가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등차중앙에 대한 식을 써봤어. 근데 그 등차중앙에 대한 식을 정리하니까 an이 등비수열이라고. 그럼 뭐야? 아니지? 미안해라. 얘가 등차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치? 얘가 등차인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봤더니 an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 식은 성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해 주고요. 자, 마지막 주어진 얘가 등비수열인지를 물어봤는데, 주어진 얘는 a n이 얘니까 a n 더하기 1, 여기 n 대신에 n 더하기를 넣으면 2분의 1의 n 제곱이고 뒤에는 2분의 1의 n-1제곱이지. 그럼
그럼 주어진 얘를 2분의 1의 n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1 더하기 2, 즉 3의 2분의 1의 n제곱이 돼서 경기 시설이 맞다라는 거죠. 아, 쌤. 이게 어려운 편이에요, 이거요? 아니, 되게 쉬운 편이에요. 이 정도 시험이면은 한 개? 한 개가 1등급? 아니면 한 개도 1등급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쌤, 키 5번이요. 시험 준비. 됐죠? 아, 그리고 19번이요. 19번? 자, 넘어가서 11번 갑니다. 11번. 11번. 줄게요. 다음 2차식의 두근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금강에 있어야 하는 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쓰고 가야겠지. 일단 얘가 기본. 그쵸? 자, 그러면 나는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주어진 얘는 알파 k 더하기 베타 k를 제곱한 거에서 2배의 얘를 뺀다. 그래서 정리를 해버리면 얘를 제곱하니까 4k 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2k를 대입하니까 더하기 4k가 나온다는 얘기. 즉, 주어진 이 시그마라는 형태가 k는 1부터 10까지 얘를 4k로 묶어버리면 4k에 k 더하기 되는 거지. 얘가 4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k에 k 더하기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유진아, 이거 어떻게 보여? 부분. 키웠나요? 그래서 얘가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이 되니까 답은 4분의 1에다가 앞에 하나 남고 1 대입 하나 남고 마지막에 하나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굉장히 빨리 풀어내야 돼. 분명히 어려운 문제 나올 텐데 그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더 같이 해보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13번. 아, 이건 그냥 확통이네. 확통? 똑같은 동전 N개를 앞면이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N이 같이 A를 볼 거라. 내가 이거 최근에 했는데 이거 무슨 문제야? 오케이, 그 바둑돌 문제랑 똑같은 거지.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이 있는데 이거 최근에 했어. 흰 바둑돌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걸 A에게라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야. 동전의 앞면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다.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이 있는데 즉 앞뒤가 있는데 똑같은 거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이 동안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세워보면 관계식을 세워보면 AN이라는 이 놈은 AN 더하기로 시작합시다. AN 더하기라는 이 놈은 첫 번째가 앞면이고 여기 앞면 두면 이렇게 할게. 얘가 뒷면인 경우가 있겠지. 그치? 얘가 앞면이고 얘가 뒷면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여기 맨 첫 번째가 앞면이 나오면 여기는 무조건 뒷면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치? 여기가 뒷면이 나오면 얘는 아무렇게나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N개의 동전이야. N개의 동전. 그러면 얘는 이제 첫 번째가 뒷면이 나오면 N개의 동전이 있는데 걔네가 그냥 앞면이 이웃하지 않게끔 하는 개수니까 얘가 AN개라는 거죠. N개의 동전이 앞면 두 개가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가짓수. 얘가 AN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얘는 여기 N개인데 여기 하나 빠졌지? 그치? 여기 무조건 뒷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N-1개가 되는 거죠. N-1개. 그러면 N-1개가 또 앞면이 이웃하지 않게끔 나오는 거니까 AN-1이다. 그래서 이 주어진 수열은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AN-1 이런 수열이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B형이 나온다. 앞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B형이 나온다. 따라와요. 오케이. 자, 그럼 갑시다. A6. A2. 자, 그러면 A2라는 거를 먼저 한번 구해보고 A3 구해봅시다. 자, A2라는 걸 구하면 종전 두 개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다. 앞면이 두 개가 유타지 않는 가짓수는 뒤뒤 나오거나 뒤앞 나오거나 앞뒤 나오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 얘는 동그라미 두 개가 연속해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동그라미 두 개가. 그럼 첫 번째는 뭐 X, XX 있고 XX 동그라미 있고 X 동그라미 X 있고. 이게 첫 번째가 이 X가 나오는 경우. 그럼 첫 번째가 동그라미가 나오는 경우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있고 동그라미 X, X 이거 외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네요. 자, 그러면 A랑 A3을 아니까 A4는 얘랑 얘를 더한 8이 나오는 거. 그치? A5는 A4랑 A3을 더한 얘랑 얘를 더한 13이 나오는 거. A6은 A5랑 A4를 더한 21이 나오는 거. 그래서 답은 21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원스텝에는 A랑 A3을 줬어. 이걸 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서 얘네를 찾아내는 거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1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항은 한 개고, 그치? 이 두 번째 항은 한 개에다가 네 개가 더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이 다음 항은 한 개에다가 네 개에다가 몇 개가 더해져 있는 거야? 몇 개야? 여덟 개가 더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쓰면 이 뒤에 12가 나올지 또는 두 배, 두 배 되면서 16이 나올지를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 거야. 일단 얘는 이 뒤에까지 여러분들이 구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네 번째 항을 한번 써보면 네 번째 항은 1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추가적으로 그려. 오케이? 자, 그럼 그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가 추가된다는 거지. 아, 그래서 여기가 12, 얘가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K번째 항, K번째 항에 대한 일반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1 더하기 4 더하기 여기가 지금 등차수열이죠? 4씩 증가하는 맞아? 8 더하기 12 더하기 쭉 가서 4씩 증가하는 등차수열이다. 아, 그럼 저거는 등차수열인 거야?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이런 형태라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 대차수열 아니에요 저거요? 응? 대차수열이요? 대차수열 아니에요? 공비들이 등차수열이거든. 아니에요. 대차수열 아니에요. 그냥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되는 형태예요. 아, 쌤. 이거 한 탕 내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내가 구하려는 건 A20이니까 A20이란 놈은 1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쭉 가서 4 곱하기 19 이걸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얘는 1은 따로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차수열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등차수열 공식 2분의 자, 항의 개수가 19개인 거지? 그치? 그 다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온 거죠. A20은 뒤에가 여기가 등차수열이니까 여기를 등차수열의 합으로 갖다 쓴다는 얘기야. 등차수열의 합. 자, 일단 보시면 문제에서 등차수열이라고 나왔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주고 있는 상황.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건 S10이라는 애가 최대다라고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SCB가 언제가 최대야? SCB가 최대란 얘기는 뭐야? S13이 S13부터 음수라 그래. S13부터 음수다? 땡. 아, 이 포물선 그렸을 때 이제 나도 그 얘기야. 이거 이제 얘들아 이거 바로 파악해야 돼. 여러분들 또 까먹은 거예요 이거. 이게 실제로 RPM 이쪽 가면 그냥 대표 문제 수준이야. 아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 풀이 방법을 까먹은 거지. 자, S12가 최대란 얘기는 A12, A1부터 A12까지는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A12는 0보다 크거나 같고 A13은? 아, S13 아니고 A13이 여기서. 그치, 0이어도 되죠. A13이 0이어도 S12랑 S13은 똑같은 형태가 되겠지. 아,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S13이 최대라고 써주지 않아요? 아, 그러진 않아요. 그냥 S12, 얘가 만족한다는 얘기는 S12가 최대라는 얘기인데, A13이 0이면 S12랑 S13이 똑같겠지,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S12가 최대라는 걸 가지고 12번째 항까지는 양수고 13번째 항부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음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로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A 더하기 11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요. 얘는 A 더하기 12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항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1D부터 마이너스 12D까지가 되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33부터 36까지가 된다. 그래서 A라는 점은 33, 34, 35, 36 이렇게 4개가 되고, 저 4개를 더하는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왜 미쳤지? 자, 16번 봅시다. 자, 16번 문제 보시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냥 일반항을 안 찾고 그냥 개수를 열심히 세가지고 구하기도 했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정석적으로 가보면 지금 1층은 한 개지? 2층은 몇 개? 3개요. 1 더하기 2. 3층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4층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맞아?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이 K층에 대한 일반항은, K층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K까지 합이다 라는 거지. 얘가 AK라는 얘기죠, AK.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이 10층까지에 대한 개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1층부터 10층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써버릴 수 있겠지. 그치?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푼 풀이랑 이거를 조금 정쟁해서 한 풀에 대한 좀 시간 차이라든지 계산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요. 봐봐. 자, 이 놈에 대한 일반항을 찾았더니 1부터 K까지 합이야. 그러면 이 AK라는 놈은 2분의 K에 K 더하기 1인 거지. 그치? 이 일반항이 여기 들어간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한 학생은 K는 1부터 10까지 K의 K 더하기 1에 대해서 얘를 전개하고 공식을 쓸 게 아니라 주어진 얘 공식으로 이건 내신 때 좀 기억하자고. 3분의 N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 답은 2분의 1에 3분의 N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 이렇게 풀면 끝이라고. 주어진 얘를 정리하시면 3분의 n에 n 더하기 n 더하기 2가 나온다. 이번 내신 때 외워달라고 했어. 계산이 빨라진다고. 오케이? 근데 그게 싫으면 k제곱 더하기 k 하신 다음에 쫄락쫄락 하시고. 됐죠? 그제 일단. 자, 일단 내접하는 상황성에 대해서 지금 삼각형의 활용 파트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가 일단 120도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가 60도다 먼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들 어디 구했어? BD요? 그치, BD 구했겠지. 도면과 끼임각이 보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BD를 구했어야 돼. 얘가 첫 번째야. 맞니? 자, 그러면 이 BD를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으로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첫 번째는 BD를 구한다. 자, 그럼 이 BD를 구하면 여러분들 루트 61이 나옵니다. 이건 좀 생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루트 61이야. 자, 그럼 내가 BD를 찾았어. 그럼 이제 또 어디를 구할 수 있을까?
오케이, CD가 보여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CD가 또 보일 거란 말이야. 얘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는 거야, 또. 당연히 얘 BD를 구하는 것도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죠. 따라와요. 자, 그래서 CD를 구하면 CD가 뭐가 나오냐면 9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해서 구하면 여기가 9가 나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봐봐. 이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 보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여기 여기 길이 알고 여기 여기 길이 알아.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AC 그려서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써버리면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고.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 이거는 노가다입니다. 첫 번째는 코사인을 활용한 노가다예요. 자, 근데 이 코사인 노가다를 하면서 좀 식이 점점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인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두 변하고 끼인 각이 나와있고 두 변하고 끼인 각이 나와있으니까 나는 전체의 넓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지. 오케이? 그래서 넓이 쪽으로도 해석을 해보면, 나는 이 사각형의 전체 넓이를 알고 있거든? 전체 넓이가 뭐냐면, 사각형 ABCD의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삼각형 두 개에 대한 합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얘를 2분의 1에 5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세타 요렇게 두 개. 5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2분의 1에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가 한 번에 나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사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코사인 노가다에 대한 방법도 있어. 오케이? 근데 선생님도 처음에 이렇게 풀었거든.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넓이로도 풀리나 해서 봤더니 넓이로도 잘 풀려요. 넓이가 훨씬 더 간단하고요. 근데 실제 선생님도 코사인을 먼저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실이 복잡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넓이에 대한 풀이를 항상 생각을 하자. 막히면 넓이를 생각한다. 근데 그 전에 이 BD랑 CD를 못 구했으면 얘는 기본 문제 먼저 하셔야 돼. 이건 기본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치? 자, 19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 나와있고 PN, QN의 길이를 AN이라고 줬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PN, QN의 길이 얘를 찾아야겠죠? 그쵸? 그럼 PN, QN을 구하려면 당연히 이놈의 Y좌표에서 이놈의 Y좌표를 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좌표 설정이 되는지 보니까 여기에 X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이놈의 좌표는 2의 N제곱, C 곱하기 2의 N제곱이고 이놈의 좌표는 X좌표가 마찬가지로 2의 N제곱이니까 2의 N제곱, C분의 1의 2의 N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따라와요. 자, 그러면 PN, QN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얘는 2의 N제곱으로 묶어버리면 C-C분의 1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얘가 AN이야.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A3은 A2 더하기 6이래. 그러면 여기서 A3을 구할 수 있으니까 A3은 여기다 3을 대입한 8에 C-C분의 1이 A2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한 4에 C-C분의 1 더하기 6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따라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놈 넘겨. 그러면 4에 C-C분의 1이 6이고 C-C분의 1은 4로 나누니까 4분의 6, 즉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C-C분의 1이 2분의 3이니까 내가 구하려는 AN은 2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3이다. 얘가 1번 답입니다. 따라와요. 오케이. 그 다음 2번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할 수 있겠죠? 주어진 얘는 등비수열의 합. 등비 계략 공식 갖다 쓰셔서 만족시키는 K값 찾는다. 1번만 풀면은 2번은 충분히 할 수 있다.